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겜덕입니다. 여러분 로테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로아랑 권태기를 합친 말이죠. 로아를 하다 보면 로테기가 와서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더 이상 재미를 찾지 못하고요. 게임을 접는 사람들도 종종 보입니다. 사실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이를테면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더라도 아 오늘 게임 진짜 안 풀리네. 재미없네. 뭐 현타 온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로아에서 권태기가 오는 거는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로스트아크는 권태기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 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로테기가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본 가장 많은 케이스는요, 목표를 상실하는 거예요. 더 이상 트라이할 컨텐츠가 없는 고인물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음 단계가 너무 멀게 느껴져서 일시적으로 목표감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대학사에 제대로 맞추려면 수십만 골드 들어가죠. 그래서 주차하고 골드를 모으다 보니까 아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현타가 올 수 있겠죠. 이런 일은 뉴비한테도 생길 수 있어요. 하이퍼 익스프레스로 쉽게 성장을 해오다가 1460레벨 찍고 이제부터는 재련도 잘 안 붙어요. 그리고 쿠크세이튼 가기 전에 3렙 각인 5개랑 전설 각인 서랑 뭐 보석 세팅 이런 걸 해야 된대. 골드 꽤 많이 들죠. 이거 라이트 유저들한테는 꽤 오랫동안 존버를 해야 되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존버를 할 때 로테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존버를 한다는 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을 주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게임은 내가 노력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보상을 얻는다는 점에서 공부나 운동, 뭐 자기개발이랑 공통점이 많아요. 그런데 게임이 유독 재미있고 손이 잘 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나 운동은요, 오늘 내가 한 노력이 내일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죠. 몇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몇 년 후가 돼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한 공부가 게임에서 탭랩 올라가듯이 레벨이 띠링 올라가서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보단 훨씬 더 공부할 맛이 나지 않았을까요? 게임은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그 성취감은 최대한 세분화되고 자주 제공될수록 효과가 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게임 내에서의 성장이란 내 행동이 목표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던져줌으로써 목표에 도달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로테기가 오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이러한 성취감을 지속적이고 자주 느껴오다가 특정 구간에 도달해서 그 주기가 길어지고 즉각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오지 않게 되면요, 무료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로테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즉각적인 메시지 있죠? 지속적인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다른 요소들을 찾아서 목표를 살짝 선회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로테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네 가지를 한번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부캐 혹은 배럭입니다. 뭐 이거 너무 뻔한 소리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배럭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본캐 성장이 막혔을 때 혹은 본캐가 목표를 잃었을 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로스트아크가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부캐에다가 애정을 갖고 키우기 시작하면 본캐 처음 키울 때의 그 설레는 느낌 있죠. 그걸 조금이나마 새로운 캐릭터로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스킬도 그렇고 세팅 방식도 그렇고 다 새롭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배럭 포함해서 6캐릭이 넘었는데 더 이상 새로운 캐릭터 키우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원정대 골드 6캐릭 제한, 이거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상들 다 정상적으로 들어오죠. 군단장에서도 재료는 다 떨궈요. 카던이나 토벌 같은 거는 전혀 지장 없이 다 들어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골드 지정된 6캐릭터에 비해서 골드 미지정 캐릭터의 주간 수입은 다 합치면 약 70% 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배럭으로서의 가치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완전히 처음 해보는 캐릭터를 키우면서 느낄 수 있는 이 재미는 돈으로 환산이 힘들겠죠. 아무튼 굳이 6캐릭이라는데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내실입니다. 배럭의 경우에는 라이트 유저 입장에서는 비용도 그렇고 그냥 원하는 대로 뚝딱뚝딱 늘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실은 달라요. 지금까지 수직적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고 그게 잠시 정체돼서 현타가 온 상태라면 내실은 최고의 도피처이자 힐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모코코를 잘 안 캤다면 이제부터는 아크라시아 구석구석에 모코코들 캐러 다닐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까지 얻기 쉬운 선마 위주로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좀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선마들을 수집하러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뭐든 간에 일단 목표를 세팅해 놓는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면 하나하나 얻어나갈 때의 성취감이 로테기에 빠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 될 거거든요. 자, 세 번째로는 나는 배럭도 싫고 내실도 거의 다 만렙이다. 그런 경우에 추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극한의 실력을 갈고 닦는 거예요.
실력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극한의 패턴 이해도를 바탕으로 최대의 DPS를 뽑아내는 그런 레이드 실력을 키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진짜 실력의 상징인 테리나 실형 컨텐츠에 도전을 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실력이라는 거는 PVP 쪽에서 갈고 닦을 수도 있어요. PVP 하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고 진입 장벽이 좀 있긴 하죠. 그런데 이 진입 장벽을 극복하고 제대로 즐기기 시작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일 좋은 게 이런 거래요. 업데이트가 있든 없든, 뭐 가지무침이든 제육볶음이든 아니든, 뭐 일리아칸이 언제 나오든 카멘이 언제 나오든 뭐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눈앞에 때려잡을 상대만 있으면 1년 내내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PVE에서는 입장 커트라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존버 구간이나 폐사 구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PVP에는 그런 것도 사실상 없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뭘까요? 바로 강박을 버리고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로테기를 굳이 왜 극복을 해야 될까요? 잠깐 내려놓고 게임을 좀 쉬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재밌어하는 컨텐츠만 골라서 해도 돼요. 재미없는 건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로아를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레이드를 안 돌면 로 손실이 얼마나 발생할지 뭐 그런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로아를 노동으로 보면 노동의 가치가 생각보다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카던을 제외하면요, 대부분의 컨텐츠가 최저시급도 안 되는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면 그 시간에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더 낫겠죠. 여러분들 시간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카던의 경우에는 시간 대비 효율이 최고로 좋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딴 거 다 안 하고 배럭들 카던만 돌아줘도 사실 로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카던의 가장 큰 장점은 딴 짓을 하면서 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카던을 도는 겁니다. 최근에 오디오북 플랫폼인 윌라랑 협업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한 달 정도 직접 사용을 해보고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카던 돌 때 조금씩 켜놔도 한 일주일 정도면 책 한 권을 전부 완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컨텐츠 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좋았던 게 배럭 스토리 익스프레스를 밀면서 오디오북을 켜놓으니까 그냥 대륙 한두 개 밀 때마다 책 한 권씩 완독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오디오북 어플이라고 해서 컨텐츠가 얼마나 많겠어 이런 의구심을 조금 가지기도 했었는데, 최신 출간된 베스트셀러부터 뭐 유명한 스테디셀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진짜 놀랐던 게 이겁니다. 웹소설판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다 실제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윌라 멤버십에 가입하니까 이걸 다 무제한으로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정의구현으로 레벨업이라는 작품인데요. 아, 재밌어요. 텍스트로 읽을 때보다도요, 실제로 성우분들이 배우처럼 연기를 하고, 그리고 발자국 소리나 뭐 바람 소리 같은 사운드 묘사 같은 게 꽤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로아 숙제를 꽤 많이 유기하는 편인데요, 이거 듣고 나서부터는 하려고 했던 숙제가 다 끝났는데도 다음 편이 궁금해서 예전에 유기했던 배럭들까지 동원해서 숙제를 오히려 더 하게 되는 신기한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오디오북으로 웹소설 하나 켜놓고 로아 숙제 터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윌라 오디오북 검색하시고 다운받은 다음에 회원 가입하세요. 그리고 쿠폰 등록으로 가셔서 스누겜독이라고 입력하시면요, 1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3개월 동안 50% 할인된 가격에 무제한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50%면은 한 달에 5,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오디오북 덕분에 로아 숙제 유기 안 하는 거 생각하면은 제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득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남겨놓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윌라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이 쿠폰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로테기가 오는 이유,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들 각자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로테기 잘 극복하시고 재미있게 게임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